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 캠퍼스 홍보대사 오나의 장유진, 오나의 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소개 순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그 도계 캠퍼스를 소개시켜드릴 순서는 대학본관, 보건과학관, 창조과학관, 종합강의동, 편의시설, 오픈캠퍼스 순서입니다. 우선은 대학본관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학 본관에 와 있습니다. 대학 본관은 교직원들의 행정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RC센터 보건실이 위치해 있어 학우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건과학관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저희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죠? 저희는 지금 보건과학관 건물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과학관 건물은 보건과학대 학우분들이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합강의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종합강의동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주로 교양 과목이 이루어지며 교양 과목 교수님들의 연구실, 강대신문, 방송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어디죠? 다음으로 이동하실 곳은 창조과학관입니다. 저희는 지금 창조과학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창조과학관은 어떤 걸 하는 곳이죠? 창조과학관은 인문사회 디자인 스포츠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우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학생회관으로 이동해 볼까요? 예, 저희는 지금 학생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회관 1층에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편의점, 휴게실, 맘스터치가 있고 학생회관 2층에는 교직원 식당과 학생 식당, 카페, 편의점이 있습니다. 학생회관 3층에는 국제회의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내부 살펴보시고 다음 건물인 도서관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해움에 나와 있습니다. 해움은 어떤 장소죠? 네, 해움은 학생들이 도계 읍내로 가기 위한 학교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휴식 공간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운동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운동장입니다. 대운동장에서는 과 체육대회가 많이 열리고 납니다. 이제 실내 체육관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실내 체육관입니다. 이곳 지하 1층에는 헬스장도 구비되어 있어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건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픈 캠퍼스 소개를 마지막으로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도계 오픈 캠퍼스입니다. 오픈 캠퍼스에서는 대부분의 교양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도계 오픈 캠퍼스는 도계 읍내에 위치해 있고 강원관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이야! 드립 치겠습니다. 투도 영투도 똥투도 굿투도 라미 하!